사실 이게 송산 김상훈이니까 김상훈의 현재 타격 포지션으로 봐서는 어쨌든 송산 쪽에서 뭔가 끝을 내야지. 그렇죠. 예. 수비는 지금 더블플레이를 어느 정도 대비한 그런 수비 위치를 맥시인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아는 이런 흡사한 상황이 지난 목요일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예. 이정훈이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초구를 예. 누가 기느냐의 싸움인데. 그렇습니다. 3일 연속 지금 끝내기 세리머니를 준비하고 있는 기아 선수들입니다. 1구 3루점 역골! 아. 자 1루! 1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아웃사이드에요! 경기 종료! 경기 종료!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자 오늘 경기 결국 연장 10회 말에 3루수 땅볼 이 타구가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되지 못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워낙 타워 강했기 때문에 예. 어느 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홈으로 던질까 하다가 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루 예. 갔는데 2루도 괜찮아. 처음부터 그냥 2루로 던졌다 그랬으면 던지겠다 했으면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앞쪽으로 반을 내딛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한 것은 혹시 경력이 부족한 서건창이 2루 저는 바로 던져줘야죠. 그렇죠. 2루수 예. 마지막 바운드 예. 그리고 박병호도 그 바운드고 3대2로 기아의 승리로 끝났지만은 예. 양 팀 모두 오늘 게임에 대해서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플레이였어요. 특히 넥센 팬들 아쉬움이 크고요. 기아 타이거스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번 주 첫 승을 오늘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전 예. 2루수 유계수를 많이 보다가 3루 쪽에 가면서 뭔가 생각을 딱 하고 어떤 타구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게 딱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딱 강한 타구니까 홈으로 드블 플레이를 치킬까 하다가 뭔가 이상하니까 이루 쪽으로 던졌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에 모든 게 또 원 바운드로 던졌고 그런 긴장 상황이 역시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겠죠. 오늘 넥시의 1패는 상당히 뼈아픕니다. 왜냐하면은 그땐 말씀드리지만 9회 말에 동점 무사히 3루였기 때문에 게임은 완전히 뭐 한 90% 거의 끝난 상황에서 그걸 잡지를 못했으니까 8회 9회 한 점씩 그러나 추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찬스를 놓쳤고 결국 10회 말에 그것도 수비 아쉬움으로 한 점을 헌납하면서 오늘 넥센은 패전을 안게 됐습니다.